안녕하세요. 색소문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미운 사랑이라는 곡의 이제 악상, 뭐, 좀 다이나믹, 이런 강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을 지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좀 음악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끄미몸이랑 비브라토만 가지고선 그 느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음악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놓으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셔야 다음 강의 계속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꼭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저 여자 일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피아니시모 이건 있어요. 좀 작게, 완전 작게, 얘는 좀 작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금 이제 얘보다는 좀 크게.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 숫자로 표현을 하시라고 제가 숫자로 적어놨습니다. 얘보다는 더 크고, 소리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이래서 얘가 제일 크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표현을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사운드를 못해도 6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상 연습, 이렇게 내가 좀 다이나믹한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난 몰래 기다리다가 쭉 가. 쭉 가.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 여기 처음에 스타트는 한 메조 피아노, 한 3번 정도. 기다가 여기서 좀 줄어들어. 얼만큼 피아노로. 네. 메조 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가. 메조 포르테까지 가다가 여기서 확 줄어들어. 짠.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메조 포르테 시작해. 여기까지는 메조 포르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메조 포르테로 가. 따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여기까지도 다 메조 포르테. 메조 포르테 몇 번? 4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작게. 메조, 피아노, 3번. 아. 그 다음에 약간 메조 피아노로 가. 메조, 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좀 밀어줘도 되겠다. 메조 포르테까지는 아닌데 한 3.5? 응. 조금 커져도 돼. 호흡을 좀 밀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따다라리라라다다라다라다라다 여기는 메조 포르테. 메조 포르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도 그냥 메조 포르테로 가주세요. 4번. 따다라라라라라라라 자, 여기서부터 포르테 쭉 가다가 메조 포르테 여기서 메조 포르테로 이렇게 가다가 포르테로 걸 따라다라다 포르테 다라라라라라 포르테 다라라라라라라라 여기 포르테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포르테 가다가 여기서도 포르테로 계속 유지를 하셔. 이렇게. 유지.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포르테 또 여기까지 유지. 계속 유지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 작아져. 얼만큼? 한 메조 피아노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똑같이 메조 피아노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유지.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올라가야지 또. 메조 피아노에서 메조 포르테까지.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로
쭉 가다가 이렇게 포르테로 끝나도 돼. 아니면 메조 포르 요거나 컴마 찍었어 여기. 아이고 아이고 뭐 세상에 이걸 하나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보여드린다. 큰일 났네. 제가 그냥 말로만 했나 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포르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유지, 포르테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해달라는 거고요. 여기도 포르테로 유지해 주시고, 메조 피아노로 조금씩 작아지고, 이렇게 점점 작아졌다가, 메조 피아노 유지, 그쵸? 메조 피아노 유지해 주시고, 메조 피아노에서 메조 포르테까지 커졌다가, 메조 포르테에서 메조 포르테, 아니, 포르테까지 커져도 되고요. 아니면 작아져도 돼. 메조 피아노로. 포르테로 커지게 끝나거나 작게 끝나거나 상관없어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가 살려줘야 돼.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노래가 밋밋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악상을 꼭 체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악상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홍도에 울지 마라 가요 강.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알람 설정. 그 구독하기 옆에 보면 종 버튼이 있어요. 그거까지 꼭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